먹방을 준비해 먹방을. 저는 일단 밥을 좀 먹고 올 거예요. 아. 됐어. 지난번에 PC방 음식을 좀 먹었어가지고 많이 먹었는데 오늘은 조금 그 밖에 나와가지고 네. 감자탕. 바람밤 두루뚜 두루 바람밤 두루뚜 두루 바람밤 두루뚜. 밥 안 먹어요. 안 먹어요? 네. 왜? 개인적으로 원래 감자탕 국물만 아예 먹어본다? 조금만 끓기 시작하면 못 하잖아. 그러니까 정말 사람 마음 먹어. 아니 1등은 끊는 게 아니고 정말 맛있다. 그러니까 1000명당 보통 라운드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끓고 있어가지고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원래 있는 사람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처음에가 약간 음식인 거 아닌 거죠? 위에 있는 친구들 처음에 경계가 더워서 한없이 맵고 들어가죠. 아까 말한처럼 그 우영이 같은 경우는 맞네. 일단 요렇게 먹어야죠.
마지막. 아 그러네. 오. 오 새로운 스킬이네. 이걸 청소를 하는 건가 이렇게? 청소 한번 하고 가. 안 그러면 지저분하다. 맞네. 뭘로 선택할 거야? 둘랑 아쉽을 것 같은데? 둘다 강릉 라면사리 하나랑 네. 밥 두 개 합격. 어 좋네. 네 잠깐만 식혜 겸 거기서 ASMR 하고 싶었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아. 아 네.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. 와 자 이쯤에서 라면을 살살 달래주는 거야. 아 이게 왜냐면 너무 빨치지 않는 애에서 먹어야 돼요. 전 솔직히 해서 지금 먹거든요. 지금 먹는다고요? 네 저는 이거 과자인데? 아니 과자까지는 아니고 전 딱 지금 먹어야지. 잠깐만 그 들고 있어 봐. 왜 그거 보고 잠깐만. 야 라면 없잖아. 뭐야 라면 왜 탈모왔지? 뭐야 탈모? 아니 라면 없잖아. 야 프로필이 없어? 자기네. 컨셉인지도 모르고 원피 라면 다 어디 갔냐 탱키 진짜 지효다 다 처먹고 동생 좀 챙겨라 위험합니다. 아이씨 시시코너도 저거 더운데. 아 근데 진짜 많네 여러분들. 시시코너도 이거보다 더 유긴 하겠다. 내가 미안해. 아니, 근데 아니. 여러분들 솔직히 내가 먹은 이유 알죠? 여권 먹어서 이슈가 통증이 있어요. 그래서 밀가루를 먹으면 안 됩니다. 제가 그래서 동생을 보디하다는 겁니다. 저도 제 동생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? 더 건강하게 반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. 이해 부탁드립니다. 이 친구는 볶음밥 드릴게요. 탱키 진짜 지효다 다 처먹고 감사합니다. 원래 이게 좀 더 알죠? 아 그렇죠. 네. 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뜨거우니까 네, 돌리겠습니다. 예. 원래는 여러분들 불 켜서 막 먹게 하고 하겠는데 저는 원래 볶음밥 잘 안 먹어가지고 그냥 먹게요. 네. 약간 신김치 이런 느낌인데 와 맛있다. 김치 이 감자탕 볶음밥은 김치 맛이야. 맞아요. 맞아요. 아 네? 잠깐만. 아니,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
삼각탕 대짜에 고추가 라면 사리 하나 마지막으로 볶음밥 하나까지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네, 진짜 잘 먹었습니다. 이제 저희는 피시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먹방을 정리해 먹방을 먹방을 정리해 먹방을 먹방을 정리해 먹방을 먹방을 정리해 먹방을